코딩 교육이 의무화되면서 수학 포기하는 사람을 말할 때 수포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수포자가 아닌 우리 아이를 코포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 수많은 학부모들께서는 코딩 사교육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저것도 사교육을 해? 2019년 달라지는 대한민국 19, 17위 공개합니다. 오는 5월에요. 서울 강서구에 축구장 규모의 70배, 여의도공원 2배 면적의 서울 최초의 보타닉 공원이 개장한다고 합니다. 와, 축구장 70개면 얼마나 큰 거예요, 도대체? 이미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난해 10월부터 무료로 임시 개방하고 있습니다. 와,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조성된 서울식물원. 이곳은요, 대형 공원이 없는 서울 서남권역 주민들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2015년부터 조성을 했습니다. 야, 저건 진짜 어마어마한 사이즈네. 진짜 좋은 아이디어. 예. 아니, 근데 그 식물원이라 그러면 서울 도심보다는 좀 외곽에 나가서 가평, 예. 포천에서 그렇고 그쵸. 뭐 광릉, 수도권 예. 뭐 그런 데 있을 줄 알았는데 마곡이면은 사실 저희 녹화하고 있는 상암에서 진짜 가까운 거. 다리 하나 건너면 바로죠. 정식 개방 전이지만 임시 개방 때 이미 다녀온 인싸분들 해시태그 샵 서울식물원 샵 나도 드디어 가봄 샵 무료 입장. 오, 진짜 사진 많이 올라왔네. 벌써부터 지금 방송 보고 바로 날 잡은 분들 프리한 가이드 살짝 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식물원은 크게 열린 숲, 호수원, 주제원, 습지원 4개 테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의 랜드마크이자 필수 코스는 오목한 그릇을 닮은 대형 온실 주제원의 식물 문화센터입니다. 그러게, 열대 식물들 많이 있는 거 그죠? 아, 그래서 저 부분만 실내로 했군요. 그 온실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서울 교회가 아니라 서울이라는 거예요. 진짜 이치 인생 사진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온실은 크게 열대관, 지중해관으로 나뉘는데요. 서울시와 잠에 결연된 도시, 하노이, 자카르타, 상파울루, 샌프란시스코, 바르셀로나, 로마, 이스탄불 등 무려 12개 도시에서 직접 공수해온 이국적인 식물들도 전시. 또 열대관은 스카이워크가 딱입니다. 그 위에서 딱 내려다보면 정말 아마존 정글에 온 듯한 기분이 든다고 합니다. 진짜 애가 있으니까 저런 좋은 거 보면 애 데리고 가고 싶다는 생각 되게 많이 들어요. 바쁜 일상 도시 속 쉼표 같은 서울식물원. 2019년에는 이곳에서 좀 쉬어가시기 바랍니다. 2019년 달라지는 대한민국 19, 16일 공개합니다. 2019 초등학교 모모 교육 도입. Be a mirror of your thought process. To actually learn how to think. 스티브 잡스뿐 아니라 세계적인 IT 리더들이 입을 모아 강조하는 바로 코딩입니다. 4차 산업,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의 시대를 맞아 전 세계적으로 코딩 열풍이 불었고요. 1994년 이스라엘, 2014년 영국, 2016년 핀란드 등 각국에서 코딩 교육이 의무화되면서 우리나라도요. 코딩이 창의력과 사고력을 높인다는 교육 취지를 높이사 지난 2018년 3월부터 중학교 1학년 정보 교과서에 코딩 내용이 포함된 소프트웨어 교육이 추가됐습니다. 야, 진짜 어린데 코딩 이게 진짜 시대가 변했다는 게 실감이 된다. 이걸 보니까 계속 배울 걸 했다. 예전에 대학 가서 전산 과목에서 HTML 막 이런 거 외우고 그랬는데 HTML 처음에 우리 홈페이지 만들고 BBS요? 네, www 월드와이드 웹 이런 거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코딩 교육이 의무화되면서 수학 포기하는 사람을 말할 때 수포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수포자가 아닌 우리 아이를 코포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 수많은 학부모들께서는 코딩 사교육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저것도 사교육을 해? 심지어는 여름방학에는 2박 3일간 무려 60만 원에 육박하는 고액 체험형 코딩 프로그램까지 신설됐다고 합니다. 국영수가 아니라 이제 국영수 코어가 되는 거네요. 그런 말들도 돌고 있습니다. 네. 사실 좀 어려우니까 포기할 만한 학생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올해 2019년부터 초등학교 5, 6학년 실과 과목에서 코딩 교육이 의무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누구나 정규 과목으로 코딩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아니 뭐 코딩이 일단은 이제 배워야 되는 뭐 콘텐츠가 된 건 인정하겠는데
사실 뭐 최소한만 알면 되지 이걸 사교육까지 해가지고 너무 거기에 또 경쟁이 심화됐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개인적인 바람은 배우되 시험 과목으로만 안 넣었으면 좋겠어요.